아침에 혹시 그 뉴스 안 봤어요? 원래 로또 복권이 9명 당첨됐잖아, 엿 먹고. 엿 안 먹은 사람 이혼 16명 이혼 당하고. 예, 이혼 안 당하려면 엿을 많이 먹어야 돼. 그럼 나왔으니까 선생님, 예, 제가 임해등불 노래 한번 인사 한번 드리면서 각설이 살살 출발 한번 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오늘 또 일요일이고 어제는 참 토요일날 진짜 비 와가지고 전국으로 비가 많이 왔죠. 저희도 공연도 못하고 그랬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엿이라도 하나 좀 여러분들이 사줘야 저희들도 여간비라도 하고 이렇게 도움도 이렇게 다 지어놨잖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들 구경을 하게끔 다 여기도 우리 지원받는 거 하나도 없네. 군수님 우리 도움 주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 관광이 여러분들 새죽에 먹으러 온 사람들 즐거움을 주려고 저희 단원들이 이렇게 다 도움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뜻하게 구경도 하고. 근데 이렇게까지 신경을 썼는데 여단 안 사주면 인간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진짜로. 안 그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죠? 예. 임해등불 한국 갈 테니까 여쪽에 계신 분들도 여단아 꼭 드시고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고 우리 각설이 신나게 지금부터 이제 공연 1분마다 갑니다. 아무쪼록 하신 일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임해등불 한국 갑니다. 이리야! 그렇지, 우리 이거 나비양이 하니까 여단하신 분 사주시오. 딸처럼 며느리처럼 동생처럼 생각하고 얼씨구 고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일이여 누가 볼까 일 없어 공주마마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하신 일 잘 되세요. 고맙습니다. 나왔어. 맛있네. 나 같으면 여단아 사 먹고 복 받는 게 낫지, 그죠? 이혼 당하는 것보다, 그죠? 우리 엄니 가요. 예, 그래요. 먼 길 가시니까.
이따가 또 한 바퀴 돌고 새조개는 아직 안 먹었어요? 새조개도 맛있게 드시고 또 이쪽으로 또 오세요. 이제 각세리 타령, 장타령이나 한번 갈게요. 근데 이 각세리 타령도 여러 가지가 있네. 1탄이 있고 2탄이 있고 3탄이 있고 제가 이제 원래 업소 생활할 때는 이 각세리 타령이 좀 틀렸어.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나이가 먹으면 주름살도 희끗희끗해지잖아.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이제 고추도 시들실 탄자병 걸리면 이제 물총도 안 나오네. 여자들이 이제 한 달 한 번씩 뻘개용에다 그것이 맑혀봐. 털보는 구멍가게 되지 안 돌아가잖아. 그 썩을로 뭐 손님이 없어. 그게 우리네 인생살이 세월이네. 그래서 각세리 타령 내가 밥업소에서 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가네. 아가씨 꺼 보니 기분 좋네. 아주머니 꺼 보니 반갑소. 사장님 꺼 보니 겁나요. 진늦게 꺼 보니 무섭소. 할매 꺼 본게 싱겁소. 비 맞은 장맛도 싱겁소. 할아버지 꺼 보니 글렀소. 물코가 터진 눈도 글렀소. 시그시그 들어간다. 품바 품바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각세리 타령 업소용이고 이제 신세대의 이제 각세리 타령 내가 이제 한번 인사 한번 드리면서 장타령 한번 가겠습니다. 차렷 바치고 경례 장타령 한번 가자.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 장타령이라고 써진 거 있어. 그 5-3에 보면 그 고기 찌는 거 500, 543 있지? 거기 보면. 각세리 타령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풍자하고 회하고로 작년했던 각세리 죽지 않고 또 왔네. 부르자옵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내가 낳고 싶어서 낳냐? 너가 아버지가 올라타서 생겼지. 이런 공연이 또 있네. 그래, 각세리 찾았어요? 응. 장타령 한번 갑시다. 이리야! 가자!
이로운에 복 받으려고니 여자나 사주시오. 땀 뻘뻘 흘러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루 종일 적병이 채 13,000원이네. 그것도 안 사주네. 그라씩 다 주고 그라시오. 밥 맛있어? 밥 맛있어? 밥도 먹고 엿도 먹고니? 예. 둘이 부부요? 이불 속에 잠자는 거래처? 둘이 절대 안 찢어지려면 엿 먹어야 된다. 밥도 먹어도 되지.